오늘 찾아와 주신 분은요, 사랑과 전쟁의 막장 히로인 배우죠. 최영환 씨와 사랑과 전쟁을 부르는 남편 손한목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연기자 최영환입니다. 네, 저는 최영환 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연극인 손남목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분이 이제 연극 연출가와 배우로 만나셨는데요. 결혼할 당시에 사실 대학로에서는 미녀와 야수다. 왜요? 야수.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. 아니에요. 저희 신랑 저 연애할 때 얼마나 잘생겼었는데요. 이렇게 늘 주장하세요. 야수라고. 네네네. 아, 야, 남자한테 야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데. 아, 나쁜 표현은 아니군요. 네. 그럼 받아들여. 아, 그럼요. 남자답다는 건데요. 네. 야수가 여러 가지 모르겠으니까. 네. 그런데요? 제 주장에 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. 아니, 뭐 젊을 때 잘생겼고 멋있는 거 좋아요. 좋은데요? 근데 왜 프로포즈 할 때 차를 선물을 하시고 마음을 얻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진짜. 아니, 제가